이게 바로 2위로 만나볼까요? 석달 비대위도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진 민주당은 당분간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듯합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연패를 한 민주당 충격이 휩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민주당 비대위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위원님, 어제 지선 결과 원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실까요? 윤호중 의원장과 지금 당내 갈등이 한 원인이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또 비대위 체제. 대선에서 진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던 민주당인데 비대위원들도 총사퇴를 했고 이렇게 되면 절차적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건지요? 일단 비대위는 오늘 총사퇴를 했는데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거쳐서 이제 그 구성하는 걸 논의하는데 예. 지금 의원총회부터 굉장히 벼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논의하냐? 대선 지방선거 평가 그리고 전당대회 언제 하느냐 이건데 평가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 이번 지선에서 진 것이 이재명 그 후보 그리고 이재명 총괄위원장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그 혁신을 거부했던 586의 책임이냐 여기에 따라서 당 쇄신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계파 간에 굉장히 치열한 그 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아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로 그 뭐 당의 그 대표직을 맡으면서 뭐 비대위를 구성하든 전당대회를 할 텐데 그러면 박홍근 그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 서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또 일 수 있기 때문에 예. 혁신안을 이제 논의하기 전에 당의 갈등이 계속되는 양상은 당분간은 적어도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냐 벌써부터 말들이 많은데 공동비대위원장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SNS에 글을 썼어요.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 대선에서 지고도 오만했고 사람 바꾸고 혁신을 약속하면 국민들이 다시를 기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본인은 정치권을 떠난 듯한 이런 글까지 좀 암시를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공식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저는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의 SNS에 올린 글도 제3자가 관전평 하듯이 올린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 패배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도상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인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당원, 국민들에 대해 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지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 소신대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 그리고 586 용태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TPO 어떤 상황, 시간, 그 장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과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승리 어떤 사과였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평가받았으면 이런 결과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586 후보를 마청격인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으면서 또586 쇄신을 얘기하고 용태를 얘기한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사과의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민심을 어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좀 거리감 있게 두게 한 그 책임,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글을 읽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정계를 떠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기회를 모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정치적인 어떤 의지, 어떤 권력 의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대위원장도 총사퇴를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포함해서요.